Hi everyone. Good morning. 하시라. 30분 전에 일어났는데 움직이기가 너무 싫어서 지금 그냥 누워있는 중입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너무 싫어. 그럼 어떡해. 너무 졸리고 너무 귀찮고 너무 배고파요. 너무 귀찮다. 하지만 일어나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샤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요. 화장품을 꺼내봅시다. 이 그룹 다이소에 산 거거든요. 숨많은 머리 전용이라고 해서 샀는데 내 앞머리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잡아주는 그룹은 처음이야. 앞머리 숨 많으신 분들 이 그루프 꼭 써보십시오. 로션은 이미 발랐고 렌즈도 넣었거든요. 코스놀이 화이트닝 드레스 크림이라는 미백 크림입니다. 적당히 짜서. 몰라. 이렇게 한번 미백 크림을 발라서 다크닝 되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선크림은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 선 플러스입니다. 이거 좋아요. 제가 항상 아무리 민감성 피부네 어쩌네 해도 선크림 쓰면 항상 트러블이 났거든요? 근데 얘네는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00원인가 500원 동전 사이즈만큼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데 진짜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으려나? 아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할 아침 사진 찍어야 되니까 가벼운 걸로 먹으려고 토스트, 통밀 토스트 한 장 굽고 그릭 요거트. 이거는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인데 팩트 사면서 증정품으로 따라온 거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지. 아 멍청해. 아까 선크림 바르던 기억으로 생각 없이 이대로 발라버렸어. 아니 누가 보면 로션인 줄 알겠네. 루나 컨실 팟. 컨실러 자주 안 바르는데 오늘은 사진 박제되는 날이니까. 진짜 얼마 안 썼죠? 나의 다크서클. 엄마 무시한 다크서클. 볼닦이를 해줄 겁니다. 볼닦이. 요즘 틴트로 볼닦이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립스틱으로 할 거야. 맥 립스틱인데 아주 좋아하는 색이에요. 근데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지. 맥 립스틱 너무 잘 지워져. 아. 투쿨 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사진 찍을 때 팁. 쉐딩 빡세게 하지 마세요. 왜 쉐딩을 빡세게 하면 안 되냐면 빡센 쉐딩으로 인한 문제는 포토샵이 힘들거든요. 사기당한 사진 찍었을 때 자색 고구마 색깔 돼가지고 잘 안 됐거든요. 망한 사진 포토샵으로라도 살리고 싶다면 절대 절대 기억하세요. 쉐딩은 빡세게 하지 마십시오. 콧대가 살아났나요? 이제 눈썹을 그려봅시다. 아티스트 하드 펜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워져가지고 오래 써서. 이렇게 하면 눈썹 완성.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인 마이 뮤트 핑크. 요로록 눈이 빤. 언더에 음영을 줄 겁니다.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오트 뮤트 색상입니다. 집에서 1시 반에는 나가야 되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다. 다 지워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클리오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려봅시다. 오늘은 눈꼬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눈매 제조살 너무 두꺼운데 아까 콧등 쓸었던 건데 너무 과하지 않게 눈매만 살짝 쓸어주고 아까 쓴 섀도우 반짝이. 페리페라 속눈썹이거든요. 뭐예요? 난 이걸 붙일 거야. 버튼 켜서 키고. 제가 장난칠 때 갖고 놀았던 그 마스카라. 다음은 이거 알리에서 산 건데 딱 점 찍는 용도로만 쓰려고 쓰고 있어요.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원래 얘를 먼저 바르고 얘를 발랐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얘가 너무 검붉어가지고. 근데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확장을 한다지만 입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립 완성! 킬러그램 밀크 영롱 하이라이터입니다. 일단 이거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피니쉬 세팅 픽서.
비가 오기 때문에 고데기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주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안목금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반목금을 하면 잔머리가 댕겨나는 거.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반목금을 해야 좀 더 차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덜 지저분해. 이렇게 하면 반목금 완성입니다. 이제 옷을 골라야 되는데 내 알몸을 보여줄 순 없잖아요. 제가 고른 옷은 부샤에서 확인하십시오. 준비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착장은 평소와 같아요. 어차피 부샤 가서 옷을 갈아입을 생각으로 가방에 챙겼어요. 우리 이나송이 작년에 생일 선물로 사준 예쁜, 아주 예쁜 체리 우산입니다. 비 올 때마다 기분 좋으라고 우산으로 골랐다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옷 화려하네. 내가 말했지, 화려하다고. 혼자 어디 파티 가세요? 네, 파티 가요. 다나가다점 카페라땡. 어, 오늘은 화장했으니까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어. 그래. 못생기게만 안 나온다면? 못생기게 나오지 않았어. 우리 피들스틱. 이렇게 꾸미고 난 의미가 없잖아, 피들스틱이라고 하면. 오늘의 네 번째 참가자, 철두. 세 번째 참가자, 여름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오케이. 자, 오늘 예약한 룸입니다. 오. 오, 야. 아, 철수야, 가만히 있어봐. 아주 좋네요. 와. 와우. 와. 오늘의 네. 촬영 장소. 좋네. 아. 앞머리 갈라졌네. 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부샤 룩입니다. 어떤가요? 준비 끝. 왕대가리 다 줬어요. 간식 같은 거 보고. 철두야. 우리 왕겁댕이 철수. 오늘을 위해 준비한 소품. 오늘 사용한 입술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 어플 불을 다 껐더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어 죽는 한 사람. 저기요, 추워요? 네, 저 너무 추워요. 저기는 연나 더워요. 여기는 한여름, 여기는 한겨울.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터링 케이크는 정말 너무 예쁘지만 색소가 여러분 한 14년쯤 친구하면 둘이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핸드폰 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할 얘기가 없는 게 좋은 거야. 나쁜 얘기 할 일도 없다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거 봐. 신기하다. 화면 안에 오 뭐야 봤어? 화면 봐봐. 여기 화면. 우와 뭐야? 무섭고 신기해. 뭐지? 단아새끼 바보새끼. 이제 뭐 별 감이 없네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만나는데 약속을 잡을 수 있니? 부모님 나는... 약속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 만나고 만나고 한다며. 넌 쓰레기야. 어? 날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약속을 잡은 게 쓰레기 쓰레기야. 저한테 친구한테 쓰레기래요. 진짜 성격이 진짜 너도 커졌다. 지금 나보고 쓰레기라고 하고 있잖아. 이 쓰레기야. 저 원래 쓰레기예요. 이 아시죠, 쓰레기야. 너 쓰레기. 진짜 개 쓰레기 아님? 약속 잡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어? 이 쓰레기임. 카메라가 진짜 좋다. 그지? 좋네요. 아 정말 야 아니잖아요. 브라이덜 샤워 끝. 갑시다. 비가 겁나게 옵니다. 갑자기 우산 들고 나오길 잘했지. 와 눅눅하다. 언니 런웨이 해요? 아 빨리 오, 나 오늘 코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코 하나도 안 커 보이는데? 그래? 우리 타나 씨는 더워서 짜증났다. 그만해라. 비가 많이 오네요. 맛있는 플로토. 왔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또 롱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아니 이거 너무 네이슬 같은데?